두집 거. 하나씩 먹어요, 좀. 네네. 입 닦고 그냥 드세요. 입 닦고 어떻게 먹어요? 씹어야 먹죠. 만두전골 그거 하나만 괜찮거든요. 왜냐면 사생만두니까. 게임에서 제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역시나 저는 만두를 안 좋아하나 봐요. 별로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텁텁하다. 그냥 먹어. 진짜. 그냥 먹으면 되지. 뭘 담하고 고구마 안 먹어봤어? 제가 준비한 치즈는요. 25인치 생생 집밥. 25인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배를 고르면서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먹는 음식을 제가 오늘 딱 해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사실 이경애 하면 푸근한 몸매가 트레이드마크였죠. 하지만 늘 살과의 전쟁 중이었다는데요. 드디어 최근에 무려 16kg 감량에 성공해 허리가 25인치라네요, 글쎄. 그 비법은 바로 이 집밥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이경애의 집밥을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꼭 지켜보세요. 몸매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의 최고 김치잖아요. 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유산균이 많잖아요. 유산균에다가 재워낸 갈비찜이거든요. 다이어트용으로 딱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죠. 다이어트식이라면 고기 선택도 중요한데요. 아, 지방이 적은 등갈비로 잘 골랐네요. 일단 다듬는 거죠, 갈비를. 일단은 이거 먹으면 거의 뭐 실신 상태죠. 앰뷸런스 불러놔야 됩니다. 밖에 몇 대 대기해 놓을까요? 아,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차로 먹게 하죠 뭐. 매실 액기스를 좀 집어넣어요. 복분자 액기스예요. 살찌는 거는 빼고 하는 거라서 이거 다이어트 콜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소스라기보다 이렇게 돼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부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제 직접 담은 고추장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 갈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함께 넣어 달달달달 볶아주고요. 고추장과 각종 양념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면 이경애 도전자가 늘 즐겨 먹는다는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뭐냐. 저희 집만 비법입니다, 이게. 아, 이거 알려드리면, 이게 비법인데. 특제 소스에 이은 두 번째 비법. 자. 아, 김치 국물인가 봐요. 김치 있죠. 김치, 국물, 달랑무, 파, 겉, 갓김치, 모든 김치들의 국물을 섞은 김치 국물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등갈비를 양념에 버무린 후 푹 익은 묵은지를 넣고 자글자글 끓여줄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다 감자 넣으면 대박일 텐데. 감자? 어. 굿 아이디어다. 아,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 난 먹는 거 보면 바로 응. 생각나, 먹는 거. 아휴, 왜 공부할 땐 응용이 안 되니, 저? 희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돼지고기와 감자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참 좋답니다. 이경애 편 묵은지 등갈비찜, 그 맛은 잠시 후에 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겉절이, 겉절이. 양상추 겉절이. 우리 딸의 특허. 희서야! 빨리 와, 일로. 시간 없어. 네. 일단 먼저 참기름부터 자, 얼마큼 넣어? 이번에도 꼬마 요리사가 나섰네요. 그리고 매실. 과연 어떤 겉절이가 탄생할지 궁금해요. 고춧가루 좀 넣을까? 응. 나 많이 못 먹어. 안 돼, 안 돼. 겉절이 양념도 참 독특한데 여기에 연어만 넣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도 같이 넣네요. 참 개성 넘치는 겉절입니다. 그치? 맛있다? 이러다 엄마 다 먹겠어. 하나 그만 먹어. 희서 엄마, 그만 먹으래요. 또 먹어.
이러다 배 다 차겠다. 아이고, 그렇게들 맛있어요? 네, 됐죠? 응. 한 군데 나나? 두 군데. 모녀의 반응에 그 맛이 더욱 궁금한 연어 닭가슴살 겉절이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메뉴. 자, 묵은지 갈비찜. 묵은지 갈비찜인데. 아, 왜 이거 하셨어요? 나 유일하게 이거 할 줄 알아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게 멘붕이야? 25인치를 만들어주는 25인치 생생 집밥의 여왕의 음식 메뉴라 이거예요. 이게 묵은지예요? 와. 네. 여기다 그냥 밥을 촥 해서 한번. 이경의 밥상의 메인 요리 묵은지 등갈비찜. 먼저 앞마당 장독에서 푹 익힌 묵은지 시식에 나섰습니다. 먹어봐. 묵은지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 되게 오래 끓였나 봐요. 너무 맛있어.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깐깐한 입맛을 가진 라이벌이죠? 배현정 씨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근데 어째 표정이 이상하네요?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씹는 맛 좋아요. 왜요? 살살 녹는다며요? 네. 냄새야. 이건 찔리구나. 위아래 요리가 확 차이 나네. 두 집 거네요, 두 집 거. 하나씩 먹어요, 좀. 네, 네. 입 닦고 그냥 드세요. 입 닦고 어떻게 먹어요? 씹어야 먹죠. 아, 정말. 김치로 그냥 아주. 진짜. 아, 자기 음식 할 때 내가 가서 얼마나 하나 봐봐, 어때, 한 번. 비록 묵은지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등갈비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이 불편한 사람이 먹기에는 되게 안 좋은 요리 같아요. 되게 지고 먹네. 그러게요.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인데 말이죠. 잡고 뜯어야 되는데 손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잡기도 그래서 젓가락 들고 이렇게 먹는데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 칼집을 많이 안 내셨는지 속은 양념이 배이지 않고 겉은 양념이 세고 아마 이거를 식당에서 팔았다면 전 돈 안 내고 나갔을 거예요. 아유, 와금 먹는데요. 갈비는 뜯으니까 속은 맹탕이고 김치는 찢었더니 너무 뻣뻣했어. 근데 국물은 참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었어요. 아, 이성은 너무 좋겠다. 엄마가 맨날 이런 거 맛있는 속은, 거 해주고. 속은 싱겁죠? 겉은 짜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견제하며 식사하는 두 손님과 달리 정신없이 먹기에 바쁜 한 손님. 아이고, 심진아 씨. 며칠 굶고 왔어요? 내가 해놓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고기 좋아하고. 여기 아까 한 냄비 뜬 거 반으로 줄인 건 다 고기는 저 아줌마가 먹은 거예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고요. 앞접시 교체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모습에 집주인도 놀란 눈치인데요.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비주얼이 사실 좋았어요. 제가 너무 배고팠던 것도 있고 제가 워낙 고기랑 김치를 좋아해서 맛있었어요. 심지어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막 쑤셔 넣는 것 같은 거야. 맛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맛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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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먹기 전에 원래 아프타이저를 샐러드부터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해놓으신 의도가 그쵸, 사모님? 그쵸. 아니, 저번에 네. 이미 식사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저희 초대해놓고. 이미 소스가 뭘로 하신 거예요? 소스요. 소스 뭘로 하셨어요? 참기름 들기름, 그 매실 간장. 여보! 참기름 들기름 같이 넣었죠? 이거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마만의 특기예요. 얘가 한 거예요, 얘가. 얘가 했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야무진 꼬마 요리사 희서가 만든 연어 닭가슴살 겉절이. 근데 양념이 과한 게 좀 아쉽죠. 참기름과 들기름을 같이 넣으면 향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는 게 좋답니다. 그래도 희서의 정성만큼은 가득 담긴 개성 만점 겉절인데요. 그동안 혹평만 난무했던 밥상에 딸 희서가 구원투수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엄마와 딸 모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맛있어요. 아, 이거는 희소 맛이에요. 맛있네. 어머, 희소 덕분에 점수 좀 따겠는데요? 희소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요리를 잘하는 거죠. 뭐라 해야 되지? 희서가 만들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죠. 10살밖에 안 된 애가 와 대단하다 이 생각했죠. 약간 부끄러웠어요. 나는 10살 때 저런 거 했을까 뭐 이런 생각했어. 네, 저희 집밥 컨셉은 HER입니다. H는 헬스, 건강한 음식이고요. E는 enjoy, 즐길 수 있는 음식.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rest라고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이템? 장수? 철저한 자기관리가 생명인 모델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톱모델의 몸매 유지 비결을 낱낱이 보여주겠다는 박둘선 도전자의 헐 집밥. 메뉴판도 그녀 키만큼 깁니다. 길어. 오늘 이게 메인 요리의 주재료거든요. 당근, 단호박, 그리고 뭐 양배추. 근데 이 사색 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식탁에 모일 네 명의 여자들의 그 오묘한 컬러하고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만들 메인 요리는 사색 만두 전골입니다. 조금 특별하죠.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미네랄이라든지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가루 속으로 쑥 들어가서 건강한 그런 특별한 요리여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메인 요리가 사색 만두 전골이네. 그럼 이거를 색깔별로 다 준비를 한다는 뜻이고 만두 속도 준비를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게. 나 만두 싫어하는데. 큰일 났다. 안 먹는데 난 만두. 일단 만두인데 고기는 없고요. 고기 대신에 여기 표고버섯 보이시죠? 이 표고버섯 자체가 쫀득쫀득해서 진짜 고기 맛처럼 그 육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오늘 황금 주걱 잡아보겠습니다. 당근, 단호박, 청양배추, 시금치를 집을래 만두피를 만드는 사색 만두 전골은요. 당근, 호박, 양파는 달달 볶아주고요. 송송 썬 표고버섯에 두부를 골고루 섞어 만두소를 만들어줍니다. 조물조물 만두를 빚은 후 각종 버섯과 채소, 새우 위에 만두를 올려 꽃새우 육수로 맛을 내며 천연색소로 고운 빛깔을 뽐내는 사색 만두 전골 완성! 식사하세요! 준비 끝났어요! 엄청 기다렸나봐. 냄새 너무 좋다! 너무나. 뭐야, 이렇게 많어? 정말 최고다! 대박! 편안하다! 보기만 해도 날씬해지는 것 같죠? 탑모델 박둘선 도전자가 2014 FW 시즌에 제안한 헐 집밥. 건강하게 즐기는 속편한 요리들로 8등신 미녀들의 만찬 시작해볼까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현미 순두부탕. 오늘 제가 두부를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두부를 만들었나? 두부 만들어갖고 판두부는 여기다 놓고. 박둘삼표 수제두부는요. 물에 불린 거무콩을 갈아 체에 걸은 다음 콩물을 끓이다 간수를 살짝 넣고 두부틀에 넣고 굳히면 가정식 판두부가 만들어지고요. 현미 순두부탕은 검정 현미를 끓이다 틀에 굳히지 않은 순두부에 꿀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견과류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더욱더 건강하게 즐기는 현미 순두부탕이 완성됩니다. 현미가 정말 미네랄이 많거든요. 좀 조금만 먹어도 배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가볍게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살찔 염려는 안 해도 되겠는데요. 건강하게 속을 챙기는 현미 순두부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몸매 관리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녀들은 맛에 있어서도 엄격한데요. 직접 만든 두부 때문에 더욱 긴장되는 박둘선 도전자. 특히 하늘 같은 선배죠? 영선 씨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냄새 먼저 맡았어요. 비주얼이 그렇게 썩 땡기지가 않아서 뭐 별 향이 저를 괴롭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입을 딱 떴는데 맛있었어요. 단맛도 나고 담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몬드 같은 것도 걸리고 호두도 걸리고 그리고 두부 맛도 나고 고소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맛있던데요,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다. 진짜요?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이거 잘했다. 그래, 향이? 되게 좋은데, 궁금하다. 이 현미의 톡톡 튀는 맛과 그리고 그 땅콩류의 고소함과 그런 게 이렇게 조합이 돼서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로도 한 끼 식사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건 저 밤에 야식 때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먹으면 살도 많이 찌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나프린 좀 주세요. 아, 나프린이요? 언니 저에게 적응하세요. 저 크리닉스 갖다 드릴게요. 언니 옆에 물 봐. 언니 옆에 물 봐. 물 갖다 준 거 봐. 미안해. 언니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당연히요. 당연히. 네. 나는 이거를 그 전날 해놓고 아침에 딱 먹고 나가면은 하루가 든든할 것 같은데. 맛있다. 그래서 지금 그만 먹어야죠. 내려갔다가 다시 또 먹어. 신기한데? 어머, 전골이 지금 끓어서 우리가 수다를 뜰 때가 아니라 조금. 아우, 만두 전골 어때요, 색깔? 너무 좋다. 일단 제가 메인 요리로 만두를 네 가지를 했어요. 하고 시금치랑 노랑은 단호박이고 주황 컬러는 당근 그리고 양배추. 채소즙으로 멋을 낸 사색 만두에 가정식 판두부까지. 메인 요리 자신 있나요? 만두 전골 그거 하나만 괜찮거든요. 왜냐면 사색 만두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낙지를 제가 얼마나 큰 걸 샀는데요. 확 넣어주니까 게임에서 제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커다란 낙지까지 통째로 입수시킨 사색 만두 전골을 앞에 두고도 왕언니는 표정이 별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를 안 먹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중국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만두 안에 그 안에 든 고기가 이렇게 인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두만 보면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트트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됐어요. 선배님 제가 만두를 먼저 떠드릴게요. 저는 만두는 괜찮은데. 저는 만두는 괜찮아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만두 하나 정도 이렇게. 아니 만두 안 먹어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눈으로 만족할게요. 아니 두부죠 두부. 이거는 고기 아예 육수 안 쓰고 표고버섯이 또 메인이에요. 이 만두 속에 표고버섯이라고요? 아 고기 안 넣었어요? 네. 그럼 언니. 만두 저도 주세요. 언니가 변덕이 심하시네.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넣은 박둘선표 만두가 만두에 대한 영선 씨의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역시나 저는 만두를 안 좋아하나 봐요. 별로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맛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거칠은 음식은 거칠은 느낌이 났고요. 만두피는 아무 맛이 안 났고요. 그냥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향이 났고 그냥 그랬어요. 저한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왕언니의 냉혹한 평가를 뒤로 한 채 다른 손님들은 편견 없이 먹어보는데요. 과연 사색 만두 전골은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언니 약간 다 모든 게 뭔가 맛이 막 뭐 뭉개지거나 뭐 다른 거랑 섞어서 다른 맛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실제로 맛 그냥 그대로 살린 거의 표고 씹을 때는 표고 맛 나고 두부 씹으면 두부 맛 나고 근데 간을 안 하셨죠? 거의 근데 이제 아신 거 아니 너무 좋은데? 딱 좋아 아주 너무 좋다 왜냐면은 그 꽃새우랑 그게
이거 너무 쫄아지니까. 어우, 국물이 너무, 너무 저거다. 시원하다. 자연이 자연의 표고만. 건강에 좋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먹어야지. 어머, 수린 씨 마음엔 정말 쏙 들었나 봐요. 일단 간을 뭘 많이 안 했는데 자연스러운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만두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어서 넣어가지고 되게 표고 향이 많이 나고 전혀 인위적인 맛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 집밥 컨셉은요, 건강하고 몸에 좋은 S라인 집밥입니다. 겨울쯤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놔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두꺼워지는데 요럴 때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찬바람 불 때 오히려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판이 도전자처럼 날씬해지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세요. 살과의 전쟁에서 해방시켜줄 재료와 조리법을 오늘 공개한답니다. 찬바람 부는 이맘때 군살도 잡고 입맛도 잡는다는 이판이표 S라인 집밥. 과연 S라인 메뉴를 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냄비를 제가 손이 좀 커요. 그래서 일단 그러죠. 좀 이게 식당에서 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끓여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식구가 딱 열흘 동안 계속 먹을 수 있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야? 이 엄마의 고통 알아요? 이 엄마가 일은 가야 되지. 밥은 해줘야 되지. 해주면 한 방 열흘 동안 먹어라 알아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메인 메뉴는요. 능이 날씬 백숙이에요. 백숙인데 능이를 넣었어요. 이 능이가 몸에 되게 좋은 버섯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맛있고 몸에도 좋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오늘은 건강식으로다가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능이 백숙을 할 겁니다. 어저께 능이를 밤에요 제가 미리 이거를 손질을 해놨어요.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삶아가지고 이제 그 벗겨가지고 이제 그 안에 벌레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좀 찢어가지고 했는데 이걸 끓인 물이에요. 그대로 그냥 맹물에 끓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걸 지금 그냥 넣으면 이 향이 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소금을 한 수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같이 붓고. 능이 날씬한 백숙은 토종떡 안에 마늘을 채우고 은행, 밤, 배추와 함께 인삼을 넣어줍니다. 그 위에 통통한 전복과 단백질 분해 효소 가득한 삶은 능이버섯을 푸짐하게 올려놓고 불린 녹두와 찹쌀을 망에 넣어 압력솥 한쪽에 넣어주세요. 이제부턴 불 조절이 관건인데요. 추가 올린 뒤 15분간 푹 끓이고 약한 불에서 약 20분간 뜸을 들이면 능이 날씬한 백숙이 완성됩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빨리 드세요! 변신을 끝내고 다시 집밥의 여왕 도전자로 돌아온 이판희 씨. 정성껏 만든 요리로 밥상을 완성해 갑니다. 섹시스타의 군더더기 없는 손맛, 자신 있나요? 저희 집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태어나 처음이고, 딴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나와요. 나와요? 네. 드디어 나와요. 식사 이유는 알겠어. 내가 진짜.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맛있게 양껏 즐겨도 괜찮은 이판이표 S라인 집밥. 오늘만큼은 몸매 걱정할 필요 없는 기적의 식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S라인 집밥에는 어떤 비책이 숨겨져 있을지 먹으면서 살펴볼까요? 그러면 일단 얼른 먹자. 네, 이거는 누룽지 저기 조개탕. 아 이게요? 네, 조농지. 비주얼이 일단 조개를 일부러 큰 걸 썼어요. 100컵을? 네, 이만한 거를. 맛있겠다.
근데 이게 S라인하고 이게 뭐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왜냐면 솔직하게 네. 느끼하고 이런 게 튀긴 게 는 게 아니라 누룽지하고 네. 그냥 간 소금만 살짝 하고 조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칼로리가 저칼로리라서 살이 덜 찌고 다이어트 효과에 좋아요. 정말 시원해 보이죠? 백합조개는 고단백 저칼로리에 철분 칼슘이 많아 여자들에게 아주 그만인데요. 맛은 어떤가요? 그래서 조개 얘기 벌써 먹었어? 매울 거야 이제. 아 진짜?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래 들고 어 매워. 와 이거 진짜 칼칼하네. 네, 되게 칼칼하게 했어요 이거로. 이게 고추를 제가 청양고추를 지금 크게 한 4개를 넣었어요. 아 통으로? 아, 왜냐면 씹히면 너무 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두생가리 크게 근데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서 있으니까 그 알싸한 맛이 입안에 있어요. 아니, 시원한데다가 그 누룽지의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되게 잘 어울린 거야. 근데 진짜 안 짜다. 안 짜 생각보다. 그리고 먹다 보니까 또 맵지도 않아. 그러게 안 짜네. 네, 칼칼하네.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100점짜리예요. 그게 짜지도 않고 뭔가 진짜 비리지도 않고 텁텁하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누룽지탕과 조개탕과는 완전 다른 맛이었어요. 그 조합이. 어머 이거 끓이려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저걸 드릴게요. 메인 요리인데요. 네. 백숙이요. 능이 네. 백숙. 날씬. 아. 능이 날씬 백숙. 백숙이 날씬하진 않아요. 아, 나 백숙이 날씬한 줄 알았냐? 조심, 조심. 이게 압력이 있어서. 압력이 있어서. 우와. 왜 찬바람 불 때 백숙 생각나잖아. 근데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탁 해놓고 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어디서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식이거든요. 제가 또 밥솥을 또 이렇게 또 크게 쓰잖아요. 그만큼 푹 고와서 우러나와서 이 향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향을 오늘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푹 빠지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 판이 도전자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비장의 메인 요리 능이 날씬한 백숙. 백숙과 어우러진 진한 능이 버섯 향이 손님들 입맛에도 맞을지 집주인도 눈치를 살피는데요. 귀하다는 자연산 능이버섯 먹어보니 어때요? 와, 향이 진짜 특이하죠. 능이가 그 벌레버섯이라 그래요. 진짜? 벌레가 그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삶아갖고 다 벌레를 빼줘야 돼요. 빼주고 아, 손질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분해도 있고 약간 쌉싸름하면서 좀 아, 그런 향이 나죠. 그래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일단 진짜 여기는 능이를 잘못 썼나 봐. 향이 잘 안 나요 많이. 원래 버섯 향이 팍 나야 되는데 근데 닭은 진짜 잘 삶았어. 부드럽죠. 흐물흐물해. 너무 이걸 정도로 구웠어. 그러니까 이게 압력에 구워서 그런 거야? 네, 압력솥에 구우면 닭이 그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 압력 사이즈는 다. 아니 저는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는데. 아 흐물흐물해. 난 쫄깃한 게 좋은데. 언니 찬물에 씻어올라니까 주세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맛이 났어요. 몇 개 뺐으면 되게 좋았겠다. 조금 담백하게. 왜냐면 그중에 강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넣으니까 다 부딪혀가지고 그 맛을 일일이 다 즐길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맛 없으면 NG인 게 뭐냐면 좋다는 거 다 들어가 있어. 맞아. 삶, 전복, 능이버섯. 이거 무슨 백숙인지 알아요? 능이 날씬 백숙이 아니라 돈 많이 되는 백숙. 가쁘 백숙. 나갈 때 돈 내오고 가야 되나? 돈 주고 가야 돼. 저금통 있더라고요. 아무나. 죽이나 드시죠. 아이고, 이야. 이거 녹두 찹쌀이라고. 별미를 준비한 녹두 찹쌀죽. 고소한 뒷맛으로 손님들 점수를 따낼 요리 아닌데요.
야심찬 집주인의 작전은 제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난 몰랐는데 녹두가 부드럽게 약간 고구마 같은 맛이 나요. 맞아. 밤, 맞아. 삶은 밤 같은 맛이 나서 이 죽이 되게 고소해. 정말 영양죽이에요. 진짜 너무 고소해. 냄새가 향이 전복에 이 전복이 뭐라 비린내? 그러니까 나요. 물론 좋은. 아 그게 왜냐면 전복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 그런가? 나는 전복을 몇 개 먹었어. 입에서 좀 많이 부서지 너무 부서져서. 텁텁해요? 진짜 텁텁하다. 애들은 안 좋아. 맛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드세요. 그냥 먹어. 진짜. 그냥 먹으면 되지 뭘. 밤하고 고구마 안 먹어봤어? 그것도 텁텁해. 그것만 먹으면 국물을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